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.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. 정반석 기자입니다. 고 손정민 씨는 신발이 벗겨진 채 발견됐는데 양말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이 흙이 어디서 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양 성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. 모두 7곳의 흙을 채취했는데 낚시꾼들이 수영하는 모습의 남자를 목격했다는 곳 부분과 강가, 잔디밭 등 7곳입니다. 국가수 분석 결과 이 중 한 곳의 흙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강변에서 10m 떨어진 곳인데 수심은 1.5m로 성인 남성의 목까지 물이 찰 정도 깊입니다. 다른 6곳의 흙은 성분이 달랐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익사로 나온 부검 결과, 이번 토양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또 물에 빠진 남성이 손 씨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손 씨 실종 당일과 전날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했는데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손 씨 사망을 둘러싼 가짜 뉴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. 최근 온라인상엔 손 씨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며 온갖 억측을 쏟아내는 123쪽짜리 문서 파일이 퍼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 문서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문서 작성자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만석입니다.